중국산에 이어 최근 수입이 급증한 아프리카산 참깨가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50톤 넘는 외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소개판 업자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아프리카 참깨였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농촌의 한 창고에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알고 보니 모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산. 이거 국산으로 파시면 안 되고 수입산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양곡 도매상 42살 지모 씨는 최근 2년 가까이 외국산 참깨 58톤을 전국 도소매상에 국산으로 속여 팔아 5억 6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58톤 가운데 50톤이 아프리카산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중국산보다도 싼 아프리카산 참깨가 최근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참깨와 수입산 참깨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아프리카산은 밝은 색을 띠어 중국산보다는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 참깨는 국내산 참깨에 비해서 맛과 향, 품질에서 좀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덜 선호하는 걸로. 한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상한 고기에 강한 소스로 버무려 떡갈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음성애한 정육점 업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